반갑습니다. 오늘의 선 선수 이상호 선수입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이상호 선수 상당히 잘했는데요. 일단 올해 첫 수훈 선수 인터뷰입니다. 정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LG 트윈스 내야수 이상호입니다. 안상에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느낌이 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인터뷰하는 게 정말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는데 팬분들이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. 단상 인터뷰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오늘 이상호 선수가 3회 초에 2사 만루 상황에서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줬거든요. 그죠? 그거 이상호 선수가 처리 안 했으면은 정말 대량 실점으로 오늘 경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수비를 해줬습니다. 수비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기서 만약에 점수를 줬으면 좀 분위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좀 끝까지 잡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보통 수비하면 이런 날 있잖아요.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,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오면은 내가 완벽하게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좀 자신감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 수비에서 자신감이 없으면 분명히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고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이야, 역시 자신감이 최고였군요. 이상훈 선수 여러 번 해주세요. 여러분들 이제 수비 끝나고 나서 바로 첫 타석이 또 이상호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팬분들이 좀 많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. 타석에서 박수 소리 좀 들으셨어요? 어떻습니까? 수비하고 나서부터 조금 함성 소리가 크게 들려서 너무 좋고 떨리기도 했습니다. 네. 보통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타석에서 많이 좀 의식이 됩니까? 어떻습니까? 좀 자신감이 좀 붙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힘이 나죠. 타석에 들어설 때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. 네. 여러분들 타석에 우리 이상우 선수 들어올 때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. 우리 이상우 선수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전반기 경기가 모두 끝이 났고 선수들이 휴식이 들어갔는데 이상우 선수가 보낸 전반기는 좀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이어서 후반기 때는 조금 높은 곳에서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주셨는데 후반기에 또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각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? 팀이 이기는데 조금 보탬도 되고 저도 좀 잘했으면 뭐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우리 후반기 또 이상호 선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호 선수였습니다. 네, 멋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이어